하마스가 휴전안에 찬성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가자 주민들. 하지만 이들은 하루도 안 돼 다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탱크를 앞세워 라파 지역 검문소까지 장악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하마스의 휴전안 수용으로 전쟁이 멈출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자 가자 지구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 총리실은 인질 석방을 압박하고 전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라파 작전 지속을 만장일치로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도 안 돼 난민들은 다시 수레에 짐을 싣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날이 밝자 이스라엘군은 곧바로 라파 지역의 이집트 국경 검문소를 점령하며 지상전을 예고했습니다. 이집트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가장 많은 인도적 물자가 오가는 검문소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하마스가 언론에 공개한 휴전안에서 이스라엘군 철수와 지속 가능한 평온 선언 부분을 이스라엘은 영구적인 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작전은 하마스에 대한 압박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현지 시간 7일 이집트에서 미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